영원토록 우리 인류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과 함께 하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이신 귀한 은퇴 목사님들 세상의 불을 잃어버리고 주를 위하여서 죽음은 죽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또 함께 이 자리에 목사님들이 자리를 바치면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흐린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은퇴한 자리이지만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시편 133편 말씀처럼 형제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물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허벅지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수리 시몬의 신들에 내림 같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을 이루다 하신 이 말씀 오늘 이 모임에서 생각합니다. 아버지 바라보는 이 자리에 모이신 유경목회 목사님들 지금까지 수고한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여생도 변함없이 후진들께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더욱더 주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목회를 축복하사 목회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목회 동역자들을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바로 그것은 우리 동역자님들 영육관의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삶을 힘쓰고 애쓰게 해주시고 이 연구회를 조직하여 수고해서 임원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우리 회원들에게도 험한 세상 4년 동안에 무엇보다 영육관의 건강 주시고 우리 연구회 회원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지기에 부족하며 그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목회 회원 가운데서 모세에서 경고의 신망한 회원을 듣습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연목회 회장님과 모든 회원 일동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과 의견을 신청해 하시고 무엇보다도 은혜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후진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우리 모든 은혜 회원들과 회원들에게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고 우리 복 강토를 제외하사 참으로 말씀만 드리는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 정신들 정신 차리고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역차별을 막하는 법이요 순천단을 향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더욱더 우리 조국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국 땅을 축복하사 이 땅에 미국 땅이 챙겨도 신앙을 가지고 대통령을 위해 모든 공무원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가 더욱더 세계 1등권으로서 더 번영하는 안전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어떤 데는 우리 업무회 임원과 회장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교통하며 교제하는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을 대면하신 귀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처로 힘입혀 주셔 우리 모두와 함께 은혜를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주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태어나서 8개월 때, 8 months old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 2세는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2세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 1.9세 들어갈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I am the original Daniel Kwan. 그렇게 영어로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original 권다녀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미국에 Daniel Kwan을 가진 이름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많이 있어요. Daniel Kwan이라는 이름. 근데 저는 한국 이름도 다니엘의 이름으로 권단열로 우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옛날은 아니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이름을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을 다니엘이라고 지어주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다 세 글자로 했잖아요. last name과 그 이름.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삼열 선교사님 그렇죠. 그래서 단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이름을 아주 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다니엘처럼 기도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해주셨고 다니엘처럼 그 이름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의 judge 심판자이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서만 서라 권다니엘이 되라라는 그 의미로 항상 기도하라는 그 의미로 저에게 이름을 주셨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는 나는 저에게 나는 목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또 할아버지의 어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누구예요? 저의 증조할머니. 저의 증조할머니가 우리 집안의 첫 번째 크리스천이어서 제가 4대 크리스천 집안인데요. 항상 증조할머니도 증조할머니도 114세에 들어가셨습니다. 114 years old. 그래서 항상 저에게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저에게 항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들도 다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니, 할아버지가 나한테는 한 번도 목사 되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손자 너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목사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제가 목사 되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하셨던 말씀이 꼭 목사가 되어야지 교회를 섬기냐? 라고 하고 또 꼭 목사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네가 커서 좋은 직장 갖고 또 돈도 어느 정도 벌고 나중에 집사로 또는 나중에 장로로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라고 그 말씀을 자주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아주 힘들게 이민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주 힘들게 이민 생활을 하셨고 지금도 시카고에 사시지만 아직도 아주 힘들게 물질적으로 힘들게 살고 계십니다. 아들들이 부모님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하셨죠. 그래서 하신 건데 모든 것을 희생하신 이유가 부모님이 이유가 자녀들 때문에 아들들이 좋은 미래를 갖기 위해 자기 몸을 어머니 아버지 몸을 다 버리시고 저의 저와 제 남동생이 있는데요 두 아들들을 키우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저에게 한 번도 너는 의사가 되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또 너는 변호사가 되라 뭐 교수님이 되라 뭐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네가 좋아하는 것을 잘 찾아서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부모님의 마음 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큰 아들이잖아요. 맞이인데 큰 아들로서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그래서 알고 저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좋은 집 사드리고 좋은 차 사 좋은 옷을 사드려야겠다라는 생각과 꿈을 갖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아주 클리어하게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한번 엄마에게 제가 어머니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왜?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일 안 해도 안 하게 안 해도 되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돈으로 똥 닦게 할 거야 라고 제가 그랬어요. 돈을 똥을 닦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미소를 짓고 웃으셨습니다. 울면서 웃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위로가 되었는지 엄마가 친구들에게 또 전화를 하시면서 제가 말한 것을 다 자랑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린 나이지만 그 어린 나이부터 엄마 아빠를 위해 그 짐을 엄마 아빠의 짐을 내가 그 짐을 지겠다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어요. 모든 것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공부, 운동, 음악, 뭐 미술 다 하는 것마다 이렇게 1등 아니면 실패로 1등 아니면 실패다 라는 그런 과거를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모든 것을 했어요. 1등 아니면 실패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저에 대한 기대감이 뭘 하면 잘하니까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더 높아졌습니다. 공부는 제가 뭐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공부는 또 그 gifted class라는 좀 더 똑똑한 애들을 모였는데 거기에를 제가 시험 보고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그런 수업을 듣게 되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또 레슬링이라는 운동을 했는데 학교에서 스테이트 챔피언십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요. 유도를 했는데요. 제가 5살 때부터 유도를 했어요. 시카고에는 너무 그 인종차별이 너무 심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70년대, 80년대에. 그래서 어머니가 태권도를 보냈는데 태권도 도장을 들어간 순간 제가 울었대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유도 도장을 갔는데 안 울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그 유도도 오래 했어요. 한 15년 했는데 전 미국 챔피언을 8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96년도에 애틀랜타 그 올림픽에서도 대표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바로 그 두 번째 16살 때 제가 그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미술, 뭐 대회 나가서 뭐 그런 거 수능 시험도 SAT 보면서 SAT는 잘 못 봤지만 ACT는 거의 만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부모님의 그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또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 University of Illinois, 그 Urbana-Champaign 대학인데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엔지니어링으로 들어갔는데 엔지니어링에 미국 전체에서 1등 아니면 2등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시카고에서는 예를 들면 중앙일보, 한국일보에도 뭐 계속 제 사진과 그런 뭐 글들 많이 올라왔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만큼 뭐 잘하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근데 어느 날 대학 때 이제 엄마 아빠하고 멀리 떨어져 살잖아요. 이제 한 3시간 차이가 거리인데 저희 제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마지로서 큰 아들로서 그 스트레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지면 안 되는 것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그 만지면 안 되는 것을 다 아시겠지만 봐야 되죠. 대학을 다니면서 그걸 만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 하고 나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약물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신문제로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정신문제 그리고 마약 중독자. 어머니 아버지가 알게 되었을 때요. 저를 데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바로 집에 못 갔죠. 얼마나 창피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게 잘하다가 대학에 가서 떨어져 사는데 그렇게 빠져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긴 이야기지만 그 긴 이야기에서 제가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우연히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이제는 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갔어요. 정신병원도 가봤습니다. 나중에는 보험이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우리는 보험이 없거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이민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보험이 뭐가 있겠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 나가면 절대로 다치면 안 된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부모님이. 왜 보험이 없으니까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그거 내기가 너무너무 비싸니까 비즈니스까지 다 팔아가지고 우리 아들 살려야 된다고 그 돈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저를 다 데리고 다녔어요. 정신병원 뭐 이 의사 저 의사 또 어느 유명한 목사님. 여기 목사님이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기도 받으러 가고 다 그런 것을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저는 몰래 도망가가지고 또 마약하고 그런 짓을 제가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다 해보고 해봐도 안 되니까 결국 제가 또 약물에 빠지고 계속 그게 업앤다운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추방까지는 아니지만 심판지 그 저지가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제 걸려가지고 그러다가 걸렸는데 저지가 그래요. 내가 넌 네가 지금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를 추방할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추방을 할까 아니면 네 발로 한국으로 가라. 그렇게 저한테 옵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빚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집도 다 은행으로 다 이제 뭐야 다 뺏겼고 그러니까 완전히 물질적으로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 살린다고 다 투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한국으로 보내고 나서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은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이제 부모님도 그랬어요. 아예 어머니는요 집도 없잖아요.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기도원을 그 시카고 근처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목사 되고 나서 다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기도원의 그 원장님을 한 제가 만났어요. 원장님을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권다니엘 목사님, 목사님은 목사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이 우시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셨대요. 그래서 그 크러치를 갖고 걸어야 된대요. 무릎에 계속 그냥 며칠 동안 그렇게 앉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문제 있기 전에는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운동 때문에 주일날에 항상 주말에 그 모든 운동 컴피티션이 다 있잖아요. 말씀 기도도 잘 못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우상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 American Dream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집안의 우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집안의 우상은 세상 성공이었어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해도 이 우리 집안은 어머니 아버지와 저와 포함해서 그렇게 미국의 꿈, 그 American Dream을 쫓아갔어요. 근데 지금도 물질적으로는 아직 힘드시지만 부모님이 전화 통화를 하면요 옛날처럼 돈 걱정하시고 컴플레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제가 자랐던 그 모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목사인데 맨날 예수님 잘 믿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집안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집안의 소망은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여기 담대상에 올라와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집안은 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제가 아빠가 되었어요. 아빠가 되었고 아내와 함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제는 American Dream이 아니라 Eternal Life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저의 가정 그리고 저의 연합교회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들과 또 우리 사모님들, 원로 목사님들, 목사님들부터 이어받은 바톤을 이제 꼭 제가 꼭 붙잡고 이제는 저와 우리 다음 세대 목사님들 이 필라 지역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목사님들,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가 저도 지금 조금만 했는데 쉽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다 더 잘 아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저 연합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필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잘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라델피아 지역 연합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도 지금도 벌써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젊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지금 다 젊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고 따로따로 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어서 이 필라델피아 지역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만 바라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과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하신 것들 다 채워주시고 특별히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삶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7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권 목사님 설교 말씀 생각하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장면을 생각해봤습니다. I have heard your prayers. I have seen your tears. I will heal you.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하실 때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째는 한국의 복음 통일과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까 읽어드린 말씀 기억하시면서 땅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정치가 될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될 고쳐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올 말에 있을 미국 대선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행정도 하나님의 뜻인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일꾼을 뽑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성진재 목사님, 오방한 목사님, 조인순 사모님, 강승호 목사님, 한성호 목사님, 그 다음에 유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시시경왕의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 응답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 회원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도 이스라엘에 선교 나가 있는 우리 조도식 목사님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김만우 목사님 선교지에 나와서 선교대에 인도하시라고 오늘 못 오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기영 목사님 이제 캄보디아 선교지에 나가실 텐데 그 다음에 지금 선교 나가 있는 중앙 목사님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윤철환 목사님도 선교단체를 운영하시는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생각나신 분들 있으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목사회, 장로회 그리고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은퇴 목사회를 꼭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이 네 가지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간단하게 합심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목회 회원들 가정가정마다 자녀손들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사랑하기에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일해오고 지금도 아버지 아직도 달려갈 길이 있기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믿음이 있기에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있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 건강한 몸을 얻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게 주시옵시고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다니엘 목사님을 고쳐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정치가들 모두를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기독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것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일꾼들을 뽑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을 다시 참 되찾는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대통령을 잘 뽑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신 우리 회원들 각각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방사를 그들에게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얻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주님의 영광으로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더 건강을 얻게 해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선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 사역에 애쓰시는 우리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랄 건 없는 것은 성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김만우 목사님 지금도 선교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함께 하시고 오초환 목사님 함께 하시고 선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조도식 목사님의 두 아들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윤철한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선교사에게 애쓰시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조국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참 군산교회에서 진중 세례식을 다녀오신 모든 목사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라델피아 교회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들 하나님 열심히 충성케 해주시고, 또한 목사회가 있습니다. 장례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퇴 목사회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더 건강을 얻게 해주시고, 특별히 연합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심으로 귀한 목사님, 우리 권단현 목사님을 보내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장목사님들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서로 섬기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교회가 날로 날로 성숙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음목회 위에서 애쓰시는 신청희 목사님 네 분, 또 임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늘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우리 젊은 세대의 목사님들, 그리고 해외 나가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그리고 우리 은목회와 사랑하는 교회의 여러 기구들, 장로회, 목사회, 교협, 또 우리 한인사회 전체위에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